빨리 얘기를 해주시지. 아, 오늘 또 뿌니따님이 그랬구나. 딴딴딴따라라단. 제가 이 친구를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한번 했었나? 아, 오늘도 유효합니다. 4만 분. 예. 40분에. 꿈의 기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주식 이름이? 드림텍. 아. 얘기했던 것 아, 얘기했습니까? 같아요. 아, 얘기했었어요. 종목 다 했으면 이제 하지 말고. 뭐 짜낼 필요는 없어. 아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뭐 하나 있을 건데. 보자 했고. 키움증권 했나, 키움증권? 증권주 했던 것 같아요. 증권주 했어요? 예, 했었어요. 기억이 난다. 다 했어. 고무벨트는 했고. 보자 보자. 미리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야스 했나, 야스? 다 했어, 그것도. 야스 했어요? 아이고, 실망을 하고 있어요. 아니, 빠진 건 제가 없어? 빠졌는데. 아니, 다른 계좌 또 열어봐야 돼. 자, 1분만 주십시오, 1분만. 네. 얘기 좀 하고 계세요, 야, 지금 시장에 수소 대해서. 관련주가 센데. 네. 네? 상어 프로테크 이런 거뭐4% 가격 올랐는데. 아니, 그동안 또 너무 못 가가지고 하긴 많이 빠졌지. 정말. 이게 반토막 나 거의. 네? 거의 반토막 났어요. 고점 대비하면 7만 8천 원까지 갔던 건데 3만 몇천 원까지 갔으니까 수직 낙하해 버렸지 이게. 그죠? 오늘 뭐 확실히 연료 전지 회사들이 세네요. 그 에스피오셀 같은 기업들, 두산 피오셀. 이쪽이 이제 연료 전지인데 여기가 좀 직접 수혜 받는다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좀 센 것 같습니다. CSU인데 했죠? 네, 했었어요. 했죠, 했죠. 징징이쇼 대단하네. 막을 내려야 돼. 내려야 돼. 귀엽다 했어. 제가 계셔봐요. 아, 해외로 가는 건 너무 좀 비겁하지 않아? 어? 뭐요? 내가 안 한 거 내가 알려줄게. 아니, 뭐 없어요. 이건 이제 해외인데. 한번 보세요. 그 친구 참 아주 대단합니다, 진짜. 아니, 진짜냐 이거? 진짜야? 뭐가요? 홍콩 주식이 마이너스 82.23%. 홍콩? 평안국타터. 아, 그건 이제 마이너스 82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항소 제약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아, 항소 57%. 네, 항소 57%. SMIC 있죠? 네, 걔가 뭐 한 30% 정도. 흥금 선방했네, 30%. 네, 30% 선방했고. 미국, 역시 미국이 정프로 스타일인가 보다. 그 단위 뭐 있잖아요. 아니 콜컴은 콜컴, 그래도 아, 콜컴은 그래도 콜컴 마이너스 2.3%밖에 안 되는데. 네. 자, 해외 주식은 뭐 여러분한테 좀 드리긴 좀 그렇고. 아, 이거 네이버 한번 켜봐. 네이버. 네이버 여기 내가 나 골라줄게. 네. 자, 쭉 한번 보세요. 거의 다 나오긴 나온 것 같아. 저거 안 했네. 뭐요? 가온. 가온 미디어? 응. 안 했나? 했어요, 했어요. 했어, 그것도? 가온 했어요. 예, 가온 했어요. 예. 아니, 미리미리 이거 좀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 참. RH 했나, RH? RHF, 그... RFHIC. 응. 그거 안 했네. RFHIC 안 했나요? 안 했지. 안 했나? KMW 했나요? 아, KMW는 했죠. 다산 네트워크는 했고. 아, 맞아요. RFHIC 안 했구나. 아, RFHIC. 자, RFHIC는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께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자 빨리 그 아이콘 올려줘야지. 예.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정프로의 방과 후 징징쇼. 자, RFHIC. 우리가 5G 장비 주중으로 이제 알고만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근데 이제 그렇게만 가볍게 볼 회사가 아니고요. RFHIC는 그러니까 라디오 프리퀀시. 네. 아, 네. 그게 그런 뜻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예전에 VHF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TV 돌릴 때도. 그럼 베리 하이 뭐 프리퀀시 뭐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파수. 결국 이제 그런 건데 여기가 안테나 쪽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그런 주파수를 인코딩하고 또 그걸 이제 다시 복원하는 그거 하는 데는 정말 탁월한 업체입니다. 거기가? RFHIC. 자,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RFHIC.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기가 하면 안 되고 네. 그 자기는 왜 샀고 왜 물렸는지 얼마나 물렸는지만 얘기를 해. 아. 탁월한 회사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진짜. 누가 그럴 걸 하래. 죄송합니다. RF-ACIC는 왜 샀냐. 그때 이제 그 5G 3대장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간 친구인데 KMW는 대장주라는 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2위, 3위가 누구냐를 봤을 때 그때 2위 업체가 RF였어요. 그랬던 것 같네. 예, 그리고 그때 우리 형님께서 김프로님께서 영진아 그 업종이 좋을 것 같은데 다 사라. 뭘 다 사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 세 개를 다 사버려 삼형제를. 아이고 알겠습니다 형님.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50으로 갔죠. 예, 얘가 제가 얼마에 샀냐면 자 RF-HIC RF야 RF야 얘가 이제 평단이 조그마한 물타 갖고 제가 44,250원 44,250원 비중 작지 않고요 44,250원 44,250원 지금 얼마냐 엊그제건가 한번 크게 한번 올랐죠 RF가 그리고 29,500원입니다 마이너스 33.5 회복해서 아니? 회복해서 오늘도 자, 오르고 있다는데 오늘도 오르고 있어요? 오늘 네, 오르고 1% 있어요. 오르고 있죠 네. 자 우리 김프로님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테니까 가만히 계시고요. 내가 5G를 사라는 게 아니잖아. 헷갈리면 여러 개로 나눠 사라. 그래서 이 정도는 박은 거야. 네. 스테이 가만히 계시고요. 우리 염 이사님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사 어떻습니까? 아 회사는 뭐 굉장히 그 시총도 크고 이제 5G 하면 항상 KMW하고 RF-HIC를 항상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대장주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회사가 좀 다른 회사랑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 소재가 질화갈륨이라는 소재를 좀 쓰더라고요. 질화갈륨이요? 질화. 아, 질화갈륨. 네, 질화갈륨이라는 이제 소재를 쓰는데 보통 실리콘 소재를 많이 써요. 아, SI 그렇지. 소재를 많이 쓰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그 소재를 그 어디죠? 그 미국의 예전에 그 크리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그 웨이프 만드는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질화갈륨 소재로 네. 이제 통신 장비 같은 거 만드는 거죠. 증폭기 같은 거. 나 신기해. 아니 뭐 이게 이건 다 사업 보고서 같은데 나온 거예요. 공부하시면 이렇게 다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예, 보시면 되겠고. 신기해.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뭐 한마디로 무선 주파수 같은 거 아까 RF 같은 거, 예, 그걸 이제 증폭해 주는 거죠. 전력 증폭기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 근데 이런 소재가 뭐 다양하게 얘기했지만 왜 이 소재를 많이 쓰냐면 5G는 이제 고주파를 쓰잖아요. 고주파를 쓸 때는 이 질화갈륨 소재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효율이 예, 일반적인 실리콘 소재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많이 5G로 넘어가면 아니면 뭐 6G가 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에? 그렇게 주파수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엔 이 소재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그룹도 이쪽에 투자를 지금 요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SK가 예스파워 테크닉스라는 이제 전력 반도체 회사를 인수해 버렸어요. 아예 네. 그냥. 그래서 전력 반도체 시장도 커지는데 이제 거기에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G랑 이 전력 반도체 이 두 가지 좀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이렇게 부진했던 게 좀 아쉬운 게 실적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실적이 계속 좀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총도 크고 뭐 이런 성장성 같은 거는 우리가 뭐 높게 보지만 관건은 언제 돈 벌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주분들이 좀 많이 실망을 했던 거죠 그동안. 예, 약간씩 이제 좀 적자들이 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 4분기에도 그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는 조금 적자가 났거든요. 네. 그리고 재작년에도 한번 4분기에 큰 적자가 한번 좀 났었는데 예. 영업이익은 좀 괜찮게 좀 나오는데 네. 당기 순이익 단에서 한 번씩 이렇게 좀 자꾸 적자들이 좀 나니까 시장에서는 좀 실망했던 거는 좀 일부 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실적이 좀 개선될지가 네.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도 마이너스 11억 정도 좀 적자가 났습니다. 마이너스 11억이면 근데 이제 덩치가 좀 크니까 좀 흑자 내기를 좀 원하는 것 같은데 네. 올해 추정치는 괜찮아요. 올해 추정치는 예, 괜찮아요. 올해는 네. 작년 영업이익이 한 44억 정도니까 네. 올해 233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430억 정도 네, 네. 예상을 하니까 일단 실적은 앞으로 좀 개선될 걸로 보이고 네. 다만 이제 올해 실적 추정치 대비해서는 PER이 33배
내년 실적 기준으로 20배니까 주가 이제 밸류는 그렇게 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야, 근데 밸류 자체는 진짜 이상한 댓글이 하나 달렸다. 정프로성님 섭할 뻔했네. 5G 관심 있다는 건 다 아는데 RFHIC는 안 샀다라는 거는 우리 회사를 존중하지 않았다. 아~ 우리 기업에 관심 좀. 아~ 어. 관심이 있습니다. 안도의 환심을 쓰시는데. 어, 좋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가시는 거죠. 저는 이제 요즘엔 좀 더 입체적으로 이 회사를 좀 보고 싶습니다. 특히 주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공매도를 한번 쑥 눌러봤습니다. 2022년 그 어떤 날보다 오늘, 오늘이 아니고 5월 4일, 지난 엊그제죠. 뭐 이렇게 많아요, 갑자기? 공매도가? 10배가 늘었어. 아. 무슨 일입니까? 그때 이거? 급등한 날 아니야? 그런가? RF 뭐 통신주들 급등했잖아. 통신주들. 네, 한번 예, 그랬죠. 그날 같은데. 제가 아마 5월 2일인가 3일인가? 4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왜 그러죠? 아, 이게 그거 같아요. 그 5월 4일 날이네요. 5월 네. 4일 날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수주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급등했잖아요. 이제 오르니까 이제 공매도 한 거겠죠. 야. 그래 오른 날이야, 그날이. 예, 네, 오른 날이에요. 어, 지금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날 공매도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저 스퀴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공매도 세력들. 경기용보. 제가 한번 좀 밀어보겠습니다. 쇼... 그게 아니라 저거 아니야. 정프로 이제 징징쇼 포트폴리오 다 소진됐는데 하나 남은 게 RF의 아이시다. 그게 소문이 돌았네. 그게 소문이 난 거 아니냐. 아, 공매가 엄청 몰렸네 그때. 아, 5월 4일에. 근데 대부분 그럴걸? KMW나 이런 것들도? 그것만 그런 게 아닐까? 아,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그날 급등하면은 오니까. 급등하면 여지없어. 네, 여지없이 들어와. 그 선수들이. 하이에나 같아, 하이에나. 어? 네. 아, 저 냄새 나면 무조건 확 들어와. 그 겨우 이 힘든 날 오르는 종목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정프로 이렇게 좀 저를 너무 책망하시는데. 아, 저도 이게 미리 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으면 따르게 좀 갔을 텐데. 마침 남은 종목이 얘 하나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징징쇼 급하게 좀 등장한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5G 지금 RF 주주분들이 좀 화가 많이 나셨네. 근데 그래. 아니 사실은 이렇게 화낼 게 없는 게 저보다 비싸게 산 사람 몇 명 없어요. RF는 RF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뭐 5G 종목들은 제가 뭐 거의 최고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토론방에서는 조금 이제 화가 좀 나셨던 것 같아. 그렇구나. 예, 네, 정프로 편입 축하 신청곡 REF의 고요 속의 외침. REF라고? 그러니까. 44,000원. 제가 44,000원 들어갔고 아마 이게 한 꽤 거의 고점일 거예요 아마. 예, 최고 찍은 게 아마 48,000원인가 한번 그때 찍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정프로를 원망하실 주주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별로 없을 것이다. 나보다 비싼 사람만 나를 욕하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를 밟고 가라. 예. 나보다 비싸게 산 사람들 나를 욕해 좋다.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 나한테 욕 먹을 사람들일 거다. 자, RFHIC. 어쨌든 탄탄한 회사죠. 네, 5G에서는 굉장히 기술력으로는 뭐 최고죠. 예. 근데 이제 약간 그 경영이 별로 좋지 않네. 경영이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아. 적자. 네네네. 실적이 좀 이렇게 탄탄하게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좀 변동도 크고 한 번씩 뭐 적자도 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럼 업종이 그런가요? 네, 5G. KMW도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대규모 수주 사업이다 보니까 수주가 끊기면 또 실적이 안 좋아지고. 네네. 네. 근데 이게 아, 근데 뭐 많은 통신회사들 종목명이 너무 어려워. RFHIC. 어. 그지? 저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정감은 갔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내가 못 이해 못하는 회사가 좋더라고요. 내가 너무 뻔하게 알면 좀 시시하잖아요. 네. 근데 뭔가 이름부터가 내가 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이름은 진짜 다 구리다. 구리? 아, 뭘 구려요? 그냥 정감 있는 거지. 아니 진짜 정감 있는 게 아니라 영어로 돼 있는 그 종목명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동화 기업 뭐 이런 느낌. 다 한글이 한글. 산업 기업. 네. 네. 지금은 또 그런 주식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제일 어드밴스돼 있는 이름이 저거네. 땡땡 시스템 이런 거.
시스템도 한 90년대 많이 짓던 이름 아니에요? 아, 진짜. 예? 뭐 보험 뭐 해상 이런 거 있잖아. 네. 자, 이 일단, 원래 이 회사 네. 예전에 그 가장 많은 비중 차지했던 게 그 화웨이였어요. 화웨이. 화웨이? 화웨이 하면 그냥 RF였어요. 아, 화웨이 향이야. 네. 그래서 예전에 아. 이제 화웨이 제재 당하면서 한번 확 주가가 휘청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아.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삼성전자 위주로 그렇죠.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네. 영향은 없죠, 뭐 지금은. 네, 지금은 영향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고서가 최근에 나온 거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었잖아요. 그래서 1분기가 좀 영업이익 적자가 나왔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개발비가 좀 많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 사업 이게 그 예전에 작년에 이분이 아마 쓰셨던 보고서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 대기업하고 전력 반도체 조인트 벤처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거 관련해서 아마 인력 충원을 좀 한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제 전력 반도체 사업을 좀 키우기 위해서. 근데 이 회사가 질화관련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잘하는 회사니까 아마 이제 같이 좀 사업을 하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인력 및 개발비가 좀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좀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분기가 좀 연중 실적 저점 같다. 그런 좀 신한금융투자의 일단 보고서입니다. 그 종토방에 토론실에 영진이 형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있길래 네. 아 역시 그래도 우리 편 하나 있구나 해서 딱 누르고 들어갔더니 저는 안 샀거든요. 근데 왜 들어왔어? 안 산 분이. 뭐 토론. 와 진짜 사람. 야 연맹 이런 것도 참 다양합니다. 아이고야. 아 네이버에서 우리한테 전화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종목토론실에서. 종목토론방을 이렇게 활성화 시켜드리는데. 어? 아니 RFIC 종목토방에 이렇게 돼 있잖아. 3프로님 질문요. 오늘은 이런 흐름일 것 같고요.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다음 주 전체 시황 흐름이 어떨까요? 이게 RFIC 종목방에서 종토방에서 해야 될 질문입니까? 지금 이걸 네. 네? 전체 증권 시장을 아. 대표하는 이 종토방으로 지금 격상시켜드리고 있는데 네이버 빨리 연락 주세요. 전화 주세요. 여참 다른 종목방 종목 떨어질로 딱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아 하여튼 뭐 RFHIC라는 회사 일단 뭐 기술력이나 그런 업력 같은 건 이제 괜찮은데 네. 5G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또 보니까 얼마 전에 LIG 넥스원에도 공급을 했네요. 이게 넥스원? 방산용 레이더 오. 모듈. 네. 그러니까 오. 이게 통신 장비 요 회사가 만드는 게 그쪽 레이더 쪽에도 네네네.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 2월달에 예, 2월에 그런 좀 수주했어요. 아니 진짜 어떤 분이 정프로 그 포트폴리오를 다 조금 조금 샀다는 분이 있더라. 근데 그때 하고 나서 누적 수익률이 5. 몇 퍼센트 나왔다는 거야. 아, 이거 발표되고 나서 계속 그날부터 조금 조금 샀다는 거야. 아, 그것도 괜찮은 거겠다. 왜냐면 정프로 30% 최소한 30% 이상 물린 종목들이니까. 네. 그리고 여미사 그랬잖아. 뭐 문제가 있는 종목은 별로 없네요. 네, 문제 있는 기업 내용은 대부분 좋은데 비싸게 샀다. 비싸게 샀어. 아니 그러면 간단하잖아. 그럼 나는 좀 싸게 산다. 아 그러네. 아, 야 그나저나 국세청에서 나한테 카톡이 왔다. 왜요? 그래서 딱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열어봤거든. 이렇게 써 있네. 작년 중 해외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해외 주식 사고 파는 분들은 네. 5월 31일까지 네? 물론 증권회사 협조를 좀 받아야 네. 될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꼭 내셔야 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요 카톡으로 다 보내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뭐 금액이 이제 절대 금액 자체 적은 분들은 뭐 아마 해당이 안 되실 거죠, 그죠? 25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이익이 난 게 네, 이익 난 게 250만 그렇지. 원 이하인 분들은 뭐 크게 네, 해당 사항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대부분이 여러분 신경 안 쓰. 야, 그러고 보면 한국 주식이 참 유리한데 세금 안 내도 세금 안 내죠. 그지? 아 이익 났을 때 네, 양도세가 없으니까. 양도세 없으니까 유리한데 사실. 그런데 뭐 이렇게 성적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프로의 징징쇼 종목은 RFHIC였고요. 네. 그럼 오늘은 요 정도로 네, 저희 마무리하시죠. 탈콘 RF 제약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이거? 탈콘이 뭐예요? 네? 아 전혀 상관. 전혀 관계 없죠. 네, 전혀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
탈코 RF 제약이라고 있잖아요. 네. 어. 탈콘? 텔콘 아 텔콘일 거예요. 텔콘 텔콘 RF라고 하면.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RF와 HIC와는 무관한 기업으로 네. 사료가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징징션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네, 염승원 이사님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어떻게 어제는 괜찮으셨어요? 어린이날? 네.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 아, 좋고. 네. 따로따로 노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각자 도생이죠. 왜냐면 이제 중학생이라 아, 이제 아빠랑 잘 안 놀아주시고. 아,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뭐 어디 나가고 싶냐 그랬더니 그냥 집에 있고 싶대요. 아, 그래요? 예. 네. 이런 날 나가봐야 고생하는데 뭐로 나가냐. 아, 다 컸네요. 아니, 저 따님이 굉장히 저 보면 철이 있고 아, 굉장히 전략적 사고를 한다. 네, 아빠 이런 날 나가봐야 손해야. 저 줄 뭐하러 서 있어. 그러니까. 네, 우리 영 이사님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